끝나고 말아 벌써 후끈 달아오를 거야. 헛건 나를 바라봤던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법.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레원입니다. 여기서 질문지를 하나씩 뽑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레원이의 19금 벌스는 본인의 경험들이 반영된 부분인지. 맞습니다. 꼭 경험이 담겨있는 벌스고요. 아, 되게 부끄럽네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더 할 말을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라방으로 느린 심장박동 콘테스트 열 생각이 있으신지. 아, 있죠.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느린 심장박동이 사실 듣는 음악이라기보다 부르는 음악이거든요. 짤막하게 썰 하나 풀어드리자면, 제가 완전 유치원 동창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군대에 있는 거예요, 군대에. 근데 군대에서 선임께서 느린 심장박동을 시켰대요. 근데 전지를 몰랐대요, 제 노래인지. 그걸 이제 알게 돼서, 네, TMI 였습니다. TMI 인터뷰니까요, TMI. 네. 느린 심장 콘테스트 할 생각 있습니다. 레원의 인생 영화. 아, 이거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렇게 이어지는 프리퀄 시리즈가 있어요. 원래 3부작으로 이렇게 기획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 편이 아쉽게 세상에 나오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 에일리언 커버넌트와 프로메테우스, 또 다른 장르로 넘어가자면 사실 노트북, 라라랜드, 어바웃 타임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본인이 래퍼가 아니었다면 뭘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래퍼가 아니었으면. 어쨌든 그런 요동치는 그 혼란을 음악에 담아야 되는데, 래퍼가 아니면은 음악에 못 담으면은 골물 것 같아요, 안에서. 그래서 좀 고장나 있을 것 같다. 레원이의 최애 잠옷은? 어우, 그 피지컬 갤러리에서 제가 항상 입고 있는 피지컬 티셔츠가 있어요. 피지컬 갤러리 채널 티셔츠인데 너무 편합니다. 운동복이라 그런지 통풍 잘 되고 적당히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할 것 같고, 슈퍼 울트라 맞춤형 복. 그리고 로카티. 군대 간 친구들이 막 보내주거든요. 그거 엄청 많이 입고 자고. 역시 잘 때는 편한 반팔과 하이 실종이 가장 좋습니다. 야자 타임을 5분 가능하다면 누구와 하고 싶은가요? 아, 베이식형과 하겠습니다. 야자 타임을 해서 그 사장직을 뺏겠습니다. 진짜 동갑이랑 말 놓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야자타임 할 때 되게 어색해요. 어떤 분들은 야자타임 시작하자마자 팍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자타임 고수들. 저는 아직 언젠가는 꼭 하고 싶습니다. 레원에게 힙합이란? 요즘에 그런 많더라고요. 힙합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힙합이 무엇인지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저한테 힙합은 그냥 저에게 좀 더 자유롭게 해주는 어떤 구속을 풀어주는 단어? 저는 힙합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군대 계획이라고 써주셨는데 친구들이 다 군대 갔어요. 이게 딱 현명한 거였죠. 제 친구들이 정말 현명한 게 그 역병이 터지고, 아, 이거 지금 가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가망이 없어. 지금 빨리 갔다 오고 나중에 세상이 환하게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야망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아니 아, 분명히 역병이어도 금방 돌아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 가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게 아직은 현실로 크게 안 다가와서, 아, 근데 창모님 또 가시는 거 보면은 나도 가겠구나 싶기도 한데, 아,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갑자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왜 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힘들 걸 알면서도 약간 제가 좀 변태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레오니는 오타쿠인가요? 저는 오타쿠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요즘 캐로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격의 거인, 캐로로, 토이스토리, 지미 뉴트론. 요즘에 지미 뉴트론도 좋아해요. 아시나요 혹시? 지미 뉴트론. 지미 뉴트론에 좀 빵떡같이 생긴 친구가 있거든요. 주근깨 있고. 그분 성우랑 캐로로의 그 한별이 동생 우주랑 같은 성우분이십니다. 아, 제가 요즘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가지고요. 아,
오타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부정했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저런 거에 빠지는 거야 하다가 알았어요.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이 어떤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를. 너무 아름다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상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만화 세상에. 아 이제 그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행복을 위한 한 가지. 아 이거는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궁옥분님의 꿈을 먹는 젊은이 가사 한 줄 읊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법.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지만 아 그 행복은 저는 속도에 있다 생각해요. 자기와 맞는 속도로 걸어가셔야 뭐 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그 속도만 그 자기가 어느 정도 즐길 속도로 가셔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속도로 가면은 안 행복해요. 주변에 둘러볼 틈도 없고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즐기는 속도가 있을 겁니다. 저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속도에 있다. 레원에게 김레원이란 아 김레원님께서 많은 작품들을 하셨지만 어쨌든 김레원 하면 해바라기 아닙니까? 그 해바라기에 제가 패러디도 해서 오태식이라는 노래도 냈었고 근데 그걸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개명을 하기 전에 이름이 예준이었단 말이에요. 장예준. 근데 예준이라는 이름이 래퍼에도 사실 없고 흔하진 않아서 아 예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입에 안 감겼어요. 예준이라는 이름이 입에 안 감겨서 그냥 좀 아 가명이나 랩네임을 짜야겠다 하고 있는 와중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레원으로 개명을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됐어요. 아 레원 저는 이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 김레원님 하면서 아 왜냐면 레원 하면은 사실 가장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레원이라는 이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아 내가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항상 생각하다가 제가 열심히 해서 원탑 레원이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분의 이름을 들으면 네 그렇습니다. 어, 도전하고 싶은 타투는 무궁화호. 와이파이가 두 칸이 터지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와이파이가 두 칸이 터지고 있는데 왜 두 칸이 터지고 있을까요? 와이파이가 두 칸이 터지면 느리죠? 무궁화호가 기차 중에 가장 느리지 않습니까? 느리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늘보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나무늘보 뭐죠? 느리죠? 여기 뭐가 살고 있어요? 거북이가 살고 있습니다. 뭐죠? 느리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달팽이가 있어요. 꽉꽉 채운 것들이 다 유기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다? 무궁화호를 하고 싶다. 근데 무궁화호가 되게 디자인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궁화호라고 딱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의 모습과 어울릴까? 몸에다 기차를 하기에는 좀 무거워가지고 거북이, 뭐 달팽이 이런 건 좀 가벼운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피처링 받고 싶은 사람. 아니 지금 제가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받고 싶은 사람이 딱 이름에 딱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그 비오 형님. 비오 형님. 아 왜냐면은 제가 또 비오 형과 작업을 했거든요. 그것도 1년이나 됐는데 지 좋은 곡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곡 들어보시죠. 곡이 진짜 괜찮거든요. 아시죠? 제 마음. 한번 한 곡 같이 또 재밌게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레원이의 복근은 안녕하신가요? 복근이 안녕하진 못해요. 왜냐면 복근이 근육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다른 운동보다 훨씬 많이 해서 복근 300개씩 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복근이 두꺼워요. 금방 사라질 수 없어요. 아직 바쁘 끝난 지 두세 달밖에 안 됐고 막 한꺼번에 근손실이 되지 않아서 힘줘서 이렇게 누르면 아직 그 너무 선명하 그러니까 보이기엔 안 선명한데 만지면 선명하거든요. 안녕하지만 못하다. 하지만 어디 가진 않았어요. 운동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인생 선배님이 있다면 오 인생 선배님 지금 퇴근할 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네 잠깐 보류 인생 선배님 보류
그 무수한 가사들은 어디서 영감을 받아오시는지. 진짜 갑자기거든요. 뭐 샤워할 때, 보통 샤워하거나 그냥 길거리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어떤 단어에 하나 꽂히면 그 단어로 입에서 라임 놀이를 막 해요. 느린 심장박동 가사인데 훅 끝나고 바로 벌스가 있어요. 작업을 막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훅이랑 벌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이 훅 뒤에 너가 벌스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써보자 이렇게 하다가 오케이 훅 끝나고 바로 벌스. 아, 훅 끝나고 바로 벌스. 이게 입에서 나온 순간 훅 끝나고 바로 벌스. 훅은 달아올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궁시렁 거리는 거 제가 좋아해가지고 훅 끝나고 바로 벌스. 훅은 날아올 거야. 헛건 나를 바라봤던 허클베리핀의 모험. 막 이렇게 하는 그냥 딱 그겁니다. 코 피어싱 대 눈썹 피어싱. 제가 피어싱의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는데 피어싱 제일 너무 섹시하잖아요. 피어싱이 생각해볼게요. 눈 감고 상상해볼게요. 제 머릿속 이상형을 그리며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이상형이 있는데 코에 피어싱을 했다. 눈썹에 피어싱을 했다. 코로 하겠습니다. 코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눈썹은 좀 무서워요. 자꾸 좋아. 아이고, 요즘 뭔가 그런가 봐요. 마음이 허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코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세수를 엄청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부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수를 할 때, 코에 하면은 뭔가 코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렇게, 부엉! 이렇게 약간, 탱글? 이렇게 하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되게. 이게 약간 연골도 되게 튼튼할 것 같고, 약간 여기 있으면 걸릴 것 같아요. 잘 걸릴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있고 막 모자도 쓸 때도 있고 비니 쓸 때도 있고. 근데 코는 축농증만 아니면 코 이렇게 비비는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 찍어보고 싶은 혹은 기획해보고 싶은 유튜브 컨텐츠는 먹방. 진짜 제대로 하는 먹방. 저 진짜 그 유튜브 거대 먹방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해서 먹고 싶어요. 저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진짜예요. 저 잘 먹어요. 특히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 요리 종류별로 다 먹기 컨텐츠 하고 싶어요. 감자 그라탕, 감자튀김, 외지 감자, 뭐 있지? 감자, 통감자. 아, 뭐, 감자 맛 많이 없나? 감자전. 감자, 오감자. 예, 뭐, 감자 진짜 좋아하고요. 그 마션 보셨어요? 영화? 마션에서 감자만 먹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와, 나도 저기 화성에 고립되고 싶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아 금방 물리더라고요. 근데 감자는 잘 안 물려요. 제 기준에서 감자는 절대 안 물리는 음식이에요. 코너스의 코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TMI. 이게 바로 2019년 12월 9일 제가 어떤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변한 게 아니라 뻔한 것 같은데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면은 되게 멋있는 척하고 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왜 이런 발언을 했냐. 날짜를 보면 12월 9일이죠? 자, 12월 23일 날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저의 사랑 노래가 가득한 EP 앨범이 나옵니다. 총 8곡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바로 널 만나러 가는 길이야 라는 저의 히트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작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는, 레원을 조금이라도 공부한다면 알 수 있는 널 만나러 가는 길이야 라는 곡에 들어있는 앨범을 발매하는데, 그게 바로 23일인데 9일날 이걸 올렸다? 바로 이날이 그 러브 패러독스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은 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뮤직비디오가 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내용이었고, 갑자기 제가 좋아했던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하다 보니 뮤비가 촬영이 끝나고 그 감독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와중에 너무 끌어올라서, 왜냐면 뮤비에서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게 너무 떠올라서 변한 게 아니라 뻔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미심장, 뭔가 사랑의 끝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2020년 9월 19일 꽝의 꼬리 같은 염색을 꽝의 꼬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꽝의 꼬리 같은 염색을 한 레원.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탔나요?
뭔가 잘못된 건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머리 염색을 보고 저는 약간 엣지 있게 한 건데 영지 따라해가지고 영지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착착착착착 이걸 저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 너 좋아하냐?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찰당한 거거든요 이 사진이. 갑자기 막 찍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서 찍어서 야 이거 잘 나왔는데? 하고 딱 보여줘가지고 오 조금 좀 잘 나온 것 같기도 하면서 야 그럼 한번 올려 해가지고 진짜 이 사진에 맞는 멘트가 뭐가 있을까. 이 그윽한 표정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윽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정을 일부러 지은 것도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 이때?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쇼미더머니 물구나무로 등장한 부분 그때 당시 왜 물구나무를 하셨는지. 아 저는 원래 물구나무 서기를 좋아해서 평소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걸어다닌답니다. 코어가 튼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평소에도 걸어다닐 때 물구나무 서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그때 딱 마침 긴장도 해소할 겸 물구나무 서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21년 8월 2일 최근이죠. 사진 의도는 무엇인지 어쩌다 저런 자세를 하게 되었는지요. 누구 집이었는데 침대가 있어서 편해서 누워있었죠. 누워있다가 사진 동영상 찍는 거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꾸 찍어가지고 이거나 받아라 하면서 다리를 올렸어요. 재밌지? 하면서 그래서 사진 찍혀서 근데 너무나 또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영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을 올려도 될까? 그랬더니 영지가 보더니 이렇게 말하죠. 레원 언팔은 생각보다 마음 아파. 네, 영진이 예상을 했죠. 아 레원이었고요. 항상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레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 생각해봤는데 아까 인생 선배를 못 말해가지고 인생 선배 제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잘 몰 막 그 힘들던 와중에 좋은 얘기로 많이 고마운 분 바로 유정 누나 인생 선배로 고르겠습니다.